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4237 왕구롱입니다. 오늘 이거 3번 상품 커피메이커. 요거 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뽑아서 한번 제대로 팔아보겠습니다. 자, 천원 트레스트. 탑이 굉장히 좋은데요. 왜 놓고 가셨지? 요거는 뽑으면 가져가고 안 나오면은 옆으로 탑으로 넣을게요. 아이고! 요렇게 또 하나를 주시네. 요거 설계한 올라가는데 만원? 왜 11번도 있으니까. 자, 3번 바로 올라가시죠. 안 들리겠죠? 아무래도 잘 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용량 레트로 텀블러 못 봤죠? 아, 좋아.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이게 기계가 또 열받아가지고 또 못 잡았을 수도 있으니까. 오! 야. 저 뒷발이 스르륵 내려가서 밑에 타이에다가 걸려버리고. 아, 한 번만 올려주면 찍게 달 것 같거든요. 와, 무거워. 아, 요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면 두발 꽂기가 가능한데. 어? 아, 이렇게 살짝 도네요, 살짝. 왼쪽으로 살짝 돌면, 아, 한 발밖에 안 들어가네. 아유. 마스크가 또 방위를. 어떻게 타이 한번 싹 마스크를 치워야겠죠? 딱 해가지고 뒤로 뒷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요거는 어휴, 안 걸리네. 뭐 일단 올려놓고 빼도 되니까. 야, 찌개가 한번 제대로 안 들어가주네요. 한번 보내고. 아, 요거 때문에 또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발 홀에 들어갔고. 아유, 저 뒷발이 좀 껴주길 바랬는데. 마스크. 와, 홀에 들어갔는데 빠져버리고. 아, 이런 거 뽑는 데다가 쓸데없이 돈 낭비하면 안 되는데요. 빨리 없애야 되는데. 안 뽑아도 걸리는 발. 저도 이 기계는 처음 해봐가지고 걸리는 발이 없는 것 같아. 아, 탑 안 돼! 어휴, 이럴 때는 또 못 잡는 게 또 땡큐네. 이쪽에서 한 발만 딱 해가지고 들면 리터치 할게요. 아유, 좋아, 좋아. 와, 이거 못 올리나 본데요? 못 올리면 뭐 잘 낄 때까지 한번 내려봐야죠. 그렇다. 아, 센터를 잘 잡아서 가로로. 못 들어? 센터를 잘 잡아. 아, 한 발. 어, 밑에. 와, 왜 놓고 가셨는지 조금 또 이해가 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아, 아까워. 다시 넓게. 오우씨,
10개. 와리로. 와. 야. 잘 들어갔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떻게 들어갔지? 봤죠? 와, 제대로 꼈다. 어디 낀 거지? 아, 저기 꼈네, 저기. 저기, 산발이 위에. 나이스! 아이고! 열쇠! 열쇠. 열쇠 달렸쥬. 너무 일찍 끝나는데요? 잠깐만 끊어볼게요. 끊어볼게요. 요거 나름 상품이 괜찮은데, 17번이 그 두꺼비 진로 인형. 저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좀 괜찮거든요? 커피메이커랑 전기그릴이랑, 또 뭐야, 전기장판이랑, 하나는 대형 인형. 대형 인형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커피메이커가 요거를 한번 잘 껴가지고 없애거나 아니면 뒷탑으로 가거나. 꼈다. 빠졌다. 요거 무조건 없애야 되고. 들었다 놓을 텐데. 지우개의 힘을 비로 지우개 찔러버리고. 14번 이거 어떻게 꺼내지? 야, 17번은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17번은 인형이니까. 야, 이거 그루트 이게 뭐지? 궁금하긴 한데 꽂고 싶진 않고. 뭐야 이거. 이것 때문에 못 뽑네. 그렇지, 박스까지. 그렇지. 와. 이게 뭐죠? 야. 그만할 걸 그랬나. 이게 다 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나이스. 두발 꽂기. 돌아가네. 야, 저 뭐야? 10번? 그래도 누가 하시다 가면은 탑을 좀 덜 정비해도 되니까 그거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박스까지 들어서. 요걸로 또 망하는구만. 스르르 껴라, 스르르. 박스까지 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래, 없어져, 없어져. 제발 없어져. 뭔지 모르는 거 제발 없어져. 제자리 안 돼, 제자리 안 돼. 박스까지. 치우고 싶다 이거 진짜. 아주 많이 치우고 싶어요. 오른쪽 잘 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잘 꼈고. 이런. 두발 꽂기 하고 싶은데 안기대지고. 떨어지면 안돼 제발. 너 올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측면 두발 꽂기. 스르르. 한 발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지? 살든 홀, 홀. 아, 이 사장님 알바생 진짜 잘 드셨네. 아, 이것 때문에 망하네. 아, 그만할까? 엄청 잘 질러. 이렇게 좁게 잡으면 안 빠지던데. 한 발 껴서 박스 옆으로. 그 박스까지 딱 들어줘. 박스. 슬며시, 슬며시. 아, 더 깊숙이 들어가. 아, 제발 좀 없어져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아! 아, 요 녀석이 사람을 아주 미치게 하는구만요. 한 발만 더. 아, 안으로 들어갔어야지. 아! 기대야 되는데 오른발이 안 기대지니까 다야? 아! 이건 되겠다. 이거 왜 되냐면 기스듬히 눕히면은 박스에 찡겨가지고. 아, 야, 이거 옆으로. 아, 하나 또 안 들어갔다. 야, 이거 뭐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됐다, 이제 두 발 꺾기. 야, 이제 나오네. 와, 이거 뭔데? 이거 밑에 걸 못 뽑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했었고. 야, 이거 12번 꺼내면 대박인데? 하이? 야, 못 꺼내, 못 꺼내. 못 꺼내, 못 꺼내. 어? 어? 아! 그거 5,000원만 더. 아, 진짜 항상 안 먹어. 참 희한한 아저씨야. 만 원짜리는 먹고 5천 원짜리는 안 먹어. 됐다. 요거가 16번이 전기 매트. 내년에 쓰면 되죠. 아, 밑에 쪽 좀 들어주지. 오늘 위치. 와, 아까 진짜 잘 걸렸었는데. 와, 또 앞으로 오고. 어, 타이? 타이 엄청 좋아해요. 아, 돌아갔어. 오, 아. 잘 한번 걸려. 아, 올라가 진짜? 어, 아, 또 될 것 같냐? 옆탑이 너무 없긴 한데, 옆탑이 너무 없긴 한데 올라가면은. 어, 잘 들었다 밑에 쪽. 아, 전기장판이니까 옆탑을 하나 세울까? 어떻게 할까요? 옆탑을 하나 세울까요? 어, 밑에 잘 걸렸다. 밑에. 룻. 아, 까비. 아,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좁게 들었다. 좁게 들었다. 아, 알았다 알았다. 옆탑 하나 세워주고. 뭐야? 어, 그렇지. 그렇다. 올라가주면은 요거를 이쪽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메꿔줄게요. 아, 이 옆으로 들어가기를 좀 바랬었는데. 밑에 번쩍 들어줘. 안 나오는 건가? 저 전기장판 있는지 오래됐는데, 사장님 저거 이제 손님들이 안 해요. 제가 가져갈게요. 아, 이제 자세 좋다. 어, 타이! 오른쪽으로 살짝 도니까, 아, 조금 부족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돈데. 아, 까비. 오, 여기서 일단 한번 잡아줘야 돼. 왜냐면 또 갖다 놨다가 저기, 아, 갖다 놨다가 껴버리면은 아예 들기 힘드니까. 오, 좋다. 좋았어요. 5,000원. 요 열쇠는 들기 힘들 것 같으니까 요거. 근데 요것도 저거거든요. 신발에 붙여가지고 롤러 타는 거. 요것도 상당히 무거워요. 이거 해놓는 게 안전빵이긴 한데. 야, 이게 지금 들면서 흔들흔들 하는데 이게 자꾸 흔들흔들 거리니까 좀 불안하네요. 그렇다! 아, 안 돼! 요거를 완전히 여기 밑으로 떨어뜨려주고. 그렇다. 이제는 뭐, 이제는 좀 여유 좀 가져볼게요. 여유를 가지고. 와, 여유 가질 때가 아닌가요? 어? 저기 이중 꿀망 사이에 꼈거든요? 어깨빵. 아, 이 찌개가 안. 아, 자꾸 내려가네. 최대한 기대서. 와, 완전 나버리고. 여기서 하면은 또 들었다가 논단 말이에요. 뒷발이 밑으로 쓱 내려가서. 아이고, 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무조건 노니까 무조건 껴야 돼. 어, 들어갔다. 꿀망 두 개 사이에 들어갔고. 아, 빠졌어. 아, 잘 들었다! 아, 여기서 걸리면 안 돼. 아, 저번에도. 한번 들었다 놔야죠. 야, 사장님.
옆에 두 발을 껴야 되는데. 아, 옆에 두 발. 이럴 때는 옆. 어? 아. 옆에서 두 발을 끼면은. 애매하네, 또. 아! 아, 이사장님! 아! 아! 됐다, 씨. 파이팅! 자, 꺼내볼게요. 이거는 좀 가볍네. 자, 16번. 어이. 아, 16번. 꽤 크죠? 1인용이네. 1인용 한일 의료. 3번. 요게 아까 12번인데, 요것도, 3번 요것도. 요거 제가 집에서 맨날 쓰는 거거든요. 어, 괜찮아요. 아이고, 좋아라. 어, 무거워, 씨. 요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요것도 싸게. 요거, 텀블러. 요게 뭔지 궁금하네. 이게 뭐지?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피규어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아이. 아이, 그루터 물병이네. 아, 엄청 무거운 건 줄 알았는데, 무겁지 않은데, 뽑기가 왜 이렇게 어려웠지? 어쨌든, 오늘 의료기, 요거, 요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따봉 부탁드립니다. 요거 누가 하고 가시다가 놔둬가지고 먹었네요. 저거는 가져가고 싶은 게 없고. 오늘도 좋은 푹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